안녕하세요, 딩군입니다. 오늘 이제 설 연휴 첫날이죠. 지금 거의 다 지났는데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저는 늘 평소에 주말과 똑같이 그냥 버상하고 녹화하고 뭐 그러고 살고 있는데, 지금 캐시 이벤트가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이상해가지고 지금 비율 보면요. 2.7 몇이에요? 이게 딴 서버들은 보통 3이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현무 서버만 2.7 몇대 1? 이 정도예요. 이게 되게 이상하네. 캐시 비율이 이거 이벤트 안할 때랑 별 차이가 없어요. 원래 캐시 이벤트를 하면은 비율이 올라가가지고 캐시 파는 사람들이 지전을 좀더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네. 좀 비율이 이상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전의 가치가 높은 거죠? 현무 서비 유난히 딴 서보다 지전 가치가 높은 것 같아요. 이게 뭐둘중 하나겠죠? 그 얘기는 캐시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얘기니까 현질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나 혹은 뭐 거창인생이나 뭐 작업장, 오토충 이런 애들이 좀 적어가지고 지전이 좀 적다거나 뭐그중 하나인 것 같은데 뭐 이상하죠? 되게 비율이. 심지어 봉돌도 이벤트 하기 전보다 시세가 안 떨어졌어요. 원래는 그 봉돌 패키지가 나오면은 보통은 봉돌이 많이 싸지거든요? 워낙 캐시가 효율이 좋아지다 보니까. 근데 캐시 비율도 낮고 봉돌도 싸고. 아, 캐시 비율이 낮으니까 봉돌이 싸구나. 뭐 어쨌거나 이번에는 봉돌 쟁여놓기 할 마음이 좀안 생기네요, 좀. 되게 알 수가 없네. 그리고 저는 지금 평소와 똑같이 경험치 이벤트를 해도 그냥 불사의 진시황을 잡고 있고요. 이제 4일 남았네요. 네, 말이 4일이지. 요게 거상 도핑은 0일 남음까지 있으니까 5일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이 2월 11일이에요. 2월 16일 날에 끝이네. 15일까지 쓰고 16일 날에 끝이네요. 진짜 얼마 안 남았네. 네,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간단히 잡담만 하려고 올렸고요. 내일 2월 12일은 또300% 경험치가 간만에 있으니까 빡세게 사냥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필수 장수들이 거의 다 만렙일 때 경험치에 대한 그 필요성? 아니지. 욕망? 아닌데. 원하는 거 뭐라고 하지? 아무튼 경험치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가지고 경배일 때 의욕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전사 장수 만들면서 쪼랩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냥하는 맛이 나네요. 그러면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